이제 1시간 20분? 좀 덜 남았습니다. 옆에 튕기는 소리 나고 뭐 지금 막 정신 없어요. 네. 이제 5일 끝났어요. 순식간이네요. 5일이 좀 짧았죠? 네,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짧았습니다. 몇 개 했어요? 세 개. 처음에는 일단은 제가 마감을 안 해봐가지고 마감할 때 일단 제일 문제가 컸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좀 하나 하면은 좀 꼼꼼하고 좀 완벽하게 좀 하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너무 부족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퀄리티가 또 안 나오고 그런 거에서 좀 멘붕? 네, 그런 거에 좀 있었어요. 예. 어제 몇 시까지 했어요? 어제는 1시 좀 넘어. 아, 새벽 1시죠. 새벽 1시? 예. 원단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새벽 1시까지 하면 11시에 그만하죠. 제가 원단 많이 쓰려고 해봤는데 속도가 안 나오니까 생각보다는 원단을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럼 하루 더 할까요? 좋죠. 하루 더. 예. 자, 일단 저 박스 지금 우리가 교육받은 게 뭐예요? 네. 저 엔돌스 보고 있습니다. 엔돌스에서 네. 소감. 제가 이제 경험 보조만 하다가 이제 경험도 얼마 없고 이제 비기너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몰랐던 그 한 방법들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했을 때 네. 속 시원한 답변을 좀 찾았나요? 네. 충분히 찾았고요. 그리고 방법들이 여러 가지라는 걸 알고 나서 저한테 맞는 방법도 이제 또 찾을 수 있었고. 쉽게 만들까요? 아니. 다음 기술을 위해서? 아니면 이대로 갈 거야? 이대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쉽게 만들면 누구도 쉬워요. 맞죠. 쉽게 하면 그만큼 이 자격이 볼품 없어져.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지금 멘붕 왔잖아. 거의 다 멘붕 왔을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올 때는 인증서가 있다길래 한번 따보려고 이제 한번 와봤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능력도 이제 알게 되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알게 되고. 최대한 연습을 해서 또 추후에 샵에 가서도 경험을 쌓고 다시 한번 인증서를 따려고 한번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기 전부터 저 이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론을 배울 그런 곳이 없을까 하고 그냥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샵에서 또 추천을 해주고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 와서 이론 교육을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필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비들, 그 다음에 뭐 시공 방법, 필름의 종류, 뭐 여러 진짜 엄청 많은 이론을 진짜 알 수 있었고, 제가 진짜 여기서 제일 크게 얻어가는 게 하면 포스트잇팅 그건 같아요. 그 포스트잇팅의 중요성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이제 형상 기억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포스트잇팅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마감에서는 그게 포스트잇팅이 꼭 필요하구나,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샵에서는 보통 혼자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런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하다가 이제 혼자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필름 까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동료가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래도 자신감은 좀 정말 유쾌하시고 뭐 많은 그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거를 서슴지 않게 이렇게 막 알려주시는 게 너무 좋으셨고 정말 좋았습니다. 저 동영상을 좀 좋아하거든요. 배우는 걸 동영상에서도 봤어요. 그 오토쇼에 나오시는 걸.
처음에 좀 무섭지 않나 좀 생각했었는데 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근데 올차 되면 다 겸손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멘붕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구나 뭐 이런 거. 네.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스킬업 해가지고 네. 와서 한 번씩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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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례 씨는 손재주가 분명히 있어요. 아. 내가 보다. 네. 스킬업해서 멋있게 한번 나타나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 파이팅! 여태까지 요일 동안 해오면서 그 전에 느꼈지만 래핑은 재밌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생각만큼 되지도 않고 그 생각만큼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은 네 여기서 많이 어렵지만 여기 앞에 계신 센터장님이나 여러 조교들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다 정답을 주시니까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 안 되는 게 많았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저는 마감 쪽에서 특히 저는 뒤처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마감을 눌러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그렇고 항상 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하고 네. 도어 핸들 몇 번씩 했죠? 거의 한 대여섯 번씩은 다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조금 더 어려웠나요? 일단 작기 때문에 손도 좀 정밀하게 가야 되고 모양도 그렇고 늘리는 것도 그렇고 또 놀리면은 나중에 또 그것도 불량이 생기니까 그 점이 많이 어렵죠. 본인 등치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많이 두껍습니다. 손가락이 두꺼우니까 작은 게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네. 리턴 테스트에 점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교육을 현재 바퀴 전과 지금하고 뭐가 다르니까 제품에 대한 이해도나 제품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식 수준이 이쪽 데카롭게 10이라면 이제 한 몇 정도까지 됐다고 3 됐다고 봅니다. 3? 네. 아, 겸손한 자세 딱 좋아요. 지금 이제 뭐 남았습니까? 범퍼랑 본넷 그다음에 라인 남았습니다. 본넷 라인. 본넷 나이프리스. 네. 이제 배운 사람은 뭐라고요? 본넷 나이프리스 남았습니다. 나이프리스. 네. 나이프리스는 이제 3M 인수를 해서 지금은 네. 3M 나이프리스입니다. 네. 알고 있죠? 네. 일단 도어 핸들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네, 일단 거기 마감이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그리고 또 연습하는 필름이랑 실습하는 필름이랑 좀 갭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습하는 필름하고 실습하는 필름 180-10 똑같은데? 그 인쇄되어 있는 라인 틀려가지고요. 아 그러면 연습보다 실습이 더 어렵게 만들어야지 당연한 전 거 아니에요?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싫어. 실습이 어려우면 연습도 어려워야 됩니다. 아 그러면 연습을 더 어려운 걸로 해야 되겠구만. 네. 아 그렇게 그러면 다음 기술부터는 연습도 어렵게 준비를 네. 할게요. 프리퍼드 인스톨러는 원 패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투 패널입니다. 네. 그럼 투 패널에 다양한 그래픽을 오버랩 시켜서 연결하고 그 맞추는 작업이 프리퍼드 인스톨러의 가장 큰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엔돌스에서는 그게 워낙 적으니까 하나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근데 프리퍼드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리어 도어와 커트 패널 쪽에 하는 그 그래픽 작업은 엔돌스에서도 가장 필수이고 연습량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것도 있고 해보지 못했던 것도 하니까 연습도 많이 되고 느끼는 것도 많고 한번 소감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은 먼저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러지만 뒤에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바빠요. 네. 약간 여유로운 얼굴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좀 더 하시면 이제 끝나니까 모두 수고하셨고 앞으로 좀 더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후기 교육생들한테 한번 혹시 남겨주고 싶은 말이나 개선점. 일단은 뭐 밖에서 래핑을 하시던 분이나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나 처음에는 두 분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해당 방식이 있으니까 또 방식도 한번 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센터장님이나 조교들한테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답을 주시니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포스트잇팅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요. 제가 알던 포스트잇팅과는 많이 다른 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시니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첫날에 상당히 미남이었는데 거기서 또 잘생긴 얼굴에 랩핑 칼을 처음 잡아보고 랩핑 딜 처음 만져보니까 네. 그래도 제가 했던 바로는 칼을 처음에 헤라지를 아예 못하죠. 네. 지금 스트레스 밴드로 한 칼을 다 맞췄잖아요. 네. 훈련을 하다가 왜 안 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난 잘 모르겠어. 아,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예. 그쵸, 다들 6시에만 딱 끝나면 되게 롤러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6시에 끝나라고 그랬어. 새벽 1시 반까지 했어. 그러게요. 분위기가 해야 되는 분위기 또 개인이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나는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예. 자, 스킬업 해서 멋있게 또 나타나요. 뭔가 없죠? 네, 당연하죠. 그때는 하루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봅니다. 하루. 하루 안 돼. 하루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던 하루 안 돼. 예, 이틀. 이틀 빡세게 해서 이런 리턴 테스트 하는데 점수가 좋았어요? 네. 역대 교육생 중에서 최고의 점수. 몇 점 받았어요? 96점 받았습니다. 최고. 열심히 대모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또 내가 볼 때는 사장님이래요. 아, 그렇죠. 지금 이 영상도 저희 식구들이 다 볼 텐데. 이 영상이 식구들만 보는데. 포스트 히팅이랑 마감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면 저 그렇죠. 아니 괜찮았어요. 네, 포스트 히팅도. 아, 다시 하라고 좋았어요. 네, 제 경험 쌓는 거고 연습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도 저도 알았고, 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도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시고 하니까. 네. 다섯 개 남았습니다. 예. 정말 예. 9기든 10기든 앞으로 쭉 오실 분들 정말 연습 많이 하고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이 괴롭혔어요. 아닙니다. 뭐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예, 장난도 잘 쳐주시고 예. 아 그리고 저희 며칠 동안 저희랑 밤늦게 있으신 스태프분들 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자,
자, 화이팅 외치고 끝냅니다. 예. 자, 화이팅! 화이팅! Now, oh, so easily, you offer me gun is left. It's you the author.